다음은 이제 그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그 어느 날부터 갑자기 유산균이 뜨기 시작했어요. 유산균이 네. 그 연구가 한 네. 20년 전부터 많이 이루어졌고요. 20년 2000년부터 2009년 10년까지 연구가 이렇게 늘었어요. 그 논문을 바탕으로 이제 발전하기 시작한 거군요. 그렇죠. 지금 제가 최근에 봤을 때 50만 건 이상이 나왔는데 네네네. 이제 그 오메가3 같은 경우는 뭐 350만인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거는 꽤 옛날부터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고 네. 유산균은 2000년대 전으로 해서 쫙 이루어졌는데 우리 몸에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말씀드리면 네. 면역 관리도 갖고 네. 뭐 설사변비 장의 컨디션 개선은 물론이고요. 네. 뇌랑도 연결이 돼 있어요. 장을 제2의 뇌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뇌와 긴밀하게 상호 협력을 하고 있는데 유산균을 먹게 되면은 뇌 신경학적으로 개선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치료 보조 목적으로도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장이 편하게 되면은 기분이 좋아지고요. 장 트러블이 생기면은 기분도 안 좋아지고 집중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시게 되실 거예요. 장과 뇌는 긴밀하게 상호작용을 하는데 장내충이라는 용어도 있어요. 직접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유산균을 먹어서 유익한 균을 많이 공급을 하게 되면은 뇌 기능에도 개선이 이제 뇌 기능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거죠. 그럼 이거를 네. 우리가 이제 뭐 포로 돼 있잖아요, 보통. 네네. 뭐 가루로 돼 있고. 네. 저는 사실 몇 번 먹어봤는데 사실 효과를 잘 못 느꼈거든요. 장이 혹시 평소에 튼튼하신 편인가요? 뭐 장에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안 드셔도 돼요. 아, 그래요? 네, 왜 그러냐면 네. 저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왕절개로 타나게 되면 네. 수술실에 잡균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외부에 안 좋은 균들이 많아요, 저는. 근데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네. 장 트러블이 없으셨다. 네. 유산균 먹어도 효과가 없어요. 네. 왜냐면 얘보다 좋은 애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먹을 의미가 없는 거지. 장이 튼튼하신 분들은 굳이 드실 필요가 없고요. 저처럼 타고나기 약한 사람들은 네. 꾸준히 먹으면 좋아지긴 하지만 네. 근본적으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균들이 네. 숙주균이 변하지는 않기 때문에 네. 장기적으로 계속 관리할 필요가 있죠. 저 같은 사람은 계속 먹는 게 좋죠. 약간 그럼 이런 개념이네. 약간 뭐 우리 커피 먹는 느낌인가요? 그럼 이게 효과가? 그걸 비슷하다고 하시죠. 커피도 네. 이제 네. 조금 먹으면 유익하잖아요. 하루 네. 400ml 이상 네. 이하 먹으면 유익한 네. 효과가 나는데 네. 커피를 먹을 때 잠깐의 각성 효과, 집중력 개선, 네, 그렇죠. 뭐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는데 네, 네. 시간 지나면 없어지잖아요. 예. 네, 유산균은 조금 더 길게 한다고. 조금 더 길게 한다. 예, 예. 한 1주에서 3주 정도. 알겠습니다. 네. 그럼 유산균, 이거 프로바이오틱스 네. 유산균은 네. 다 똑같나요, 제품마다 그러면? 제품마다 천차만별이고요. 그리고 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네. 정말 돈 납니다라는 그런 제품들도 있고. 어떤 면에서요? 어차피 균을 사는 거 아닌가요? 결과적으로. 균을 사는 건데 네. 이게 너무 어려운 게 네. 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유산균이 예예 예. 예. 이제 뭐 종이 있고요, 네. 속이 있고 뭐 스트레인해서 이제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이렇게 쭉쭉쭉쭉 엄청나게 많아요. 네. 이 중에서도 또 특허낸 건 여기 네이밍이 또 달라지게 되는데 이 중에서도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고 그리고 얘들을 얼마나 넣었냐, 배합이 어떻게 되냐, 비율은 어떻게 되냐, 종류가 얼마나 되냐 네. 이게 중요한데 보통은 구분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소비자들은 어떻게 보고 사야 돼요? 이제 유명한 균이 있고요. 광범위하게 효과를 낼 수 있는 균 중 몇 가지가 있어요. 네. 락토바실러스, 에시토필러스, 네. 흔히 말하는 유산균, 네. 그리고 람노서스하고 네. 그리고 비피도박테리움, 라티스 뭐 이 세 가지를 보통 핵심 균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그 특허를 낸 일반 군대라고 보면은 얘들은 특공대예요. 훨씬 힘이 세고 뭐 폭격기 뭐 핵잠수함 이런 애들도 네. 있습니다. 이런 게 들어가면 가격이 비싸지만 효과는 훨씬 더 월등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이 특공대가 얼마나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오래 살아남아서 우리 몸이 유익하느냐. 이게 투입 균수고요. 이게 보장 균수인데 높을수록 좋다고 보시면 되시고 종 핵심 균종 세 개를 포함한 균종은 한 6개에서 10개 정도로 좀 다양하면 조금 더 좋습니다. 네, 그렇게 보실 수가 있죠. 그럼 이제 하루에 한 포씩 먹으면 되는 건가요? 그때그때 다른데 컨디션이 네. 안 좋아서 장이 빨리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하면은 저는 한 번에 5알씩 뭐 이제 뭐 포로 하면은 뭐 4포 5포 한 번에 때려 넣어요. 아, 진짜요? 예. 근데 하루에 한 번에서 2번 3번 이렇게 늘려서 상관은 없습니다. 네. 제한량이 없어요. 제한량이 없다. 그렇죠. 예를 들면 뭐 디시몬의 유산균은 투입 균수가 제가 이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1주는 넘을 거예요. 네. 보장 균수가 4,500억이니까. 근데 일반적인 유산균 중에서 많이 들었다고 하는 거는 50억에서 100억, 많으면 500억, 진짜 많으면 1000억 정도인데 이게 사실 우리 장내 균총은 뭐 이거 10배, 20배, 100배 넘게 많거든요. 그렇죠. 한 번에 많이 넣을수록 좋고 네. 더 자주 먹으면 더욱더 좋아집니다. 그럼 이 균이 네. 우리 뭐 위를 거치면서 뭐 이게 뭐 사라지고 이럴 가능성은 없나요? 이제
네. 두 가지 관문이 있습니다. 네, 네. 위산에 죽어버리고, 네, 그렇죠. 위산이 원래 세균 죽이라고 만든 네,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유산균도 내담즙성, 내산성해서 이제 그런 균종들이 강한 애들이 나오는데 네. 죽긴 죽어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관문이 있는데 하나는 위구. 네. 그리고 하나는 담즙입니다. 담즙에도 들러붙어서 죽어버려요. 내산성, 내담즙성을 가진 균을 공복 상태에서 물을 많이 먹으면 위산이 희석되고 담즙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쵸. 그때 먹는 게 제일 좋죠. 아. 그게 복용법이에요. 아. 공복에 따뜻한 물을 충분히 해서 유산균을 먹는 게 가장 좋은 복용법입니다. 네. 책에서 제가 좀 신선하게 봤던 거는 네. 나이대별로 이제 영양제 조합이 좀 달라져야 한다. 제가 그냥 맞는 거예요. 원래 딱 정해진 건데. 네, 그러니까 제가 처음 예, 어떤 관점에서 좀 구분을 하신 건가요? 이게 보면은 이제 네. 나이대별로 생기는 신체 활동과 생활 패턴이 전혀 다르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20, 30대는 막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막 네. 이제 공부도 해야 되고 공부할 것도 많고 일할 그렇죠? 것도 많고 네. 돌아다니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리고 신진대사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량이 많아요. 그래서 고함량 비타민 B군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나이대가 젊으신 분들은 그 노화가 많이 진행이 안 됐어요. 이제 노화 초기 이제 막 시작할 때고 아직 짱짱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굳이 여러 가지 항산화제라든지 뭐 코엔자임 Q10이라든지 이런 걸 굳이 많이 먹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기본 3종이라 말씀드리는 종합 비타민 마그네슘 오메가3에 필요할 때 눈을 많이 쓰면 루테인 먹고 술 마시면 실내마린 드시고 속이 안 좋다 유산균 먹고 요 정도만 하시면 된다. 그런데 나이대가 지나갈수록 조금 네. 달라진다. 네, 요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러면 좀 구분을 해서 예. 2030부터 한번 좀 구체적으로 볼까요? 2030은 제가 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네. 기본 3종 종합 비타민, 네. 마그네슘, 오메가3 요 정도는 드시는 게 좋고요. 눈은 뭐 눈영양제, 루테인 지하잔틴, 네. 뭐 아스타잔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편하신 게 제일 무난한 게 루테인 지하잔틴 드시면 되시고 술 드시면은 제일 무난하고 연구 많이 되고 효과 광범위한 게 실내마린. 실내마린. 예, 밀크시슬리로 알려진 카르아두 마이베누스 뭐 해가지고 이런 게 있습니다. 실내마린 하면 대부분 아실 거예요. 네. 그 성분이 가장 좋고 뭐 다른 여러 가지도 좋은 게 많은데 얘가 제일 광범위해요. 그리고 그 유산균 같은 경우에는 장 트러블 있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왜냐하면 20, 30대는 조금 더 서구화된 음식이 길들여져 그쵸, 있고요. 그쵸. 5, 60대 분들은 옛날부터 우리나라 한식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네. 야채 채소 공급을 조금 더 잘하세요. 그래서 의외로 20, 30대 분들이 유산균 효과를 좀 더 잘 느껴요. 왜냐면 평소 시기가 안 좋아서. 아. 그래서 유산균들 젊은 분들이 조금 더 효과를 잘 보시더라고요. 저도 좀 이제 저는 원래 약하니까 좀 그렇고 네. 식단이 안 좋을 때는 유산균 먹어요. 속이 편해요. 네,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추가하시면 되고 네. 뭐 여러 가지 드실 필요 없습니다. 세 개는 기본으로 드시는 게 좋고 네. 필요한 것만 찾아서 그때그때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40대, 50대 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40대, 50대쯤 되시게 되면은 근력이 좀 약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뭔가 기력이 좀 떨어지게 돼요. 네. 노화가 조금 진행이 된 단계고요. 네. 그리고 혈관이라든지 조직들이 약간 조금 지쳤어요. 오래 썼다 보니까는 약간 노화가 됐고요. 그리고 호르몬의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40대, 30대 후반부터 40대 중반 때 시작을 하게 되는데 네. 폐경 전까지 호르몬이 쭈르르 감소하게 돼요. 네. 남성분들은 좀 이렇게 꺾게 되는데 여성분들은 이때부터 쭈르르르 감소하기 때문에 경쟁 증상도 많이 느끼게 되고 그리고 코엔자임 Q10이라고 있어요. 코엔자임이 20, 30대는 우리 몸에 충분히 있는데 40대 넘어가게 되면 부족합니다. 떨어지게 돼요. 이게 뭐냐면 우리 심장 펌핑에도 중요하고 심장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심장 펌핑에도 중요하고 우리 온몸의 에너지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데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무기력해지고 힘도 덜 나고 뭐 근력도 좀 약해지게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코엔자임 Q10을 꼭 드시는 게 좋고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네. 분들은 여기에 맞는 영양제를 드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열심히 일을 하신 분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스트레스 이 담당 일진이 뭐냐면 부신이라는 데예요. 부신이란 기관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만들어내가지고 조절을 하게 되는데 얘도 한 20, 30년 일을 하니까 지칩니다. 이거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거를 이제 우리나라 용어로도 할 수 있는데 일단 아답토젠이라고 하는데 네네. 스트레스 저항성을 길러주는 일종의 자연 강장제예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홍삼입니다. 홍삼, 인삼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홍삼, 인삼 먹고 효과를 보시는 게 20, 30대는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네. 정말 막 머리털 빠질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은 효과를 네. 보지만 대부분 40대, 50대 대 분들은 그때부터 효과를 좀 더 잘 느끼게 돼요. 얘들이 많이 기력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홍삼 정말 좋습니다. 홍삼이라든지 네.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홍경천이라든지 뭐 아슈와간다 네. 그리고 가시오가피 이것도 이제 돼요. 네. 네. 그런 홀리바질 여러 가지 아답토젠들이 있는데 네. 홍삼을 비롯해서 이런 천년물들 자연강장제를 드시게 되면 효과가 조금 더 좋아요. 네.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6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아져요. 왜냐면 우리 아파트 배관도 한 30년 40년 쓰면 막 녹물도 나오고 네. 뭐 터지고 이러잖아요. 사람분도 정말 관리를 잘 하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혈관 상태도 안 좋아지고 때도 좀 끼고 그리고 근육도 약해지고 수축되고 피부도 수축되고 여러 가지 기능이 쇠하게 됩니다. 쇠하게 되는데 기본 3종 세트 물론 드셔야 되겠지만은 에너지 소모량이 작기 때문에 비타민 B군 함량은 높지 않아도 돼요. 조금 낮아도 되지만 다른 여러 가지 영양소를 추가로 보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3종은 꼭 드시되 너무 함량이 높은 걸 드실 필요 없다. 그런데 네. 마그네슘 대신에 칼슘하고 비타민 D가 추가된 다른 영양제를 드셔라 말하고 말씀을 드리고 또 중요한 게 있는 게 단백질입니다. 이게 노인분들 특징이 전반적으로 약해지지만 미각과 후각, 뭐 청각 전반적으로 약해지는데 이로 인해서 입맛이 떨어지고요. 음식을 제대로 씹어 먹을 수가 없어요. 영양소를 제대로 보급을 할 수가 없는데 가장 크리티컬한 게 뭐냐면 고기예요. 고기 소화력도 떨어지게 되고요. 소화 기능이 떨어지니까 잘 씹어 먹지 못하니까 그 씹기가 힘들어서 잘 안 먹으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단백질 요구량은 오히려 많아집니다. 많아지는데 섭취량은 훨씬 더 줄어들어요. 악순환인 거예요. 이거를 많이 먹어야지 네. 우리 조직도 개선되고 근육 위축도 막을 수가 있는데 이거를 못 드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먹기에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유청 단백질이에요. 유청 단백질. 예. 왜 유청 네. 단백질을 하면 단백질도 여기 아미노산이 어떻게 조성되냐에 따라서 네. 퀄리티가 다르고 얼마나 유익한지도 다른데 유청 단백질에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아미노산들이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 단백질 지수가 있는데 얘 만점입니다. 그리고 이걸 먹게 되면은 근성장을 촉진하는 류신이라는 이제 BCAA라는 중요한 그 아미노산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근성장에 가장 중요한 게 류신입니다. 류신 함량이 가장 높은 게 유청 단백질이에요. 이걸 먹으면은 노인들의 근육 퇴행도 막고 조금 더 활력 있게 만들어 줄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단백질을 꼭 드셔라.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있어요. 항산화제도 네. 드셔야 되고 소화해서 뭐 유산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필요에 맞게 여러 가지로 조성해가지고 드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 그러면 이제 연령대를 이제 2030, 4050, 네. 6070으로 크게 세 네. 부분 나눠주신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대략 얼마 들어요? 이렇게 먹으려면 한 달에? 저 같은 경우에는 네. 16개 먹는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모든 영양제를 약국 영양제로 먹진 않고 네네. 해외 사이트를 많이 이용하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 네. 이제 블로그에 많이 올려놨는데 그렇게 하면은 한 달에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대략 얼마예요? 한 3만 원에서 5만 원이면 오래 먹을 수 있습니다.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투자하면 사실 네. 10개 정도 먹을 수가 있어요. 네. 이게 왜냐면 하나 먹는데 100원에서 500원 정도 잡으시면 돼요. 네네. 그래서 뭐 200원에서 300원 정도, 한 300원 정도 잡아볼게요. 네. 하루에 한 5개 먹는다. 1,500원, 345,000원. 예, 요 정도로 해서 그 최소 기준으로 해서 한 중간 정도 봤을 때 그 정도가 나가게 되고요. 저처럼 드시려면은 사실 좀 돈이 더 많이 나가죠. 한 달에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네. 그 정도 듭니다. 네. 이제 영양제는 어쨌든 간에 보조적인 수단이잖아요. 네네. 제가 이제 뭐 언제 들은 건데 네. WHO인가요? 아무튼 국제기구에서 네. 이제 제3국가의 어린이들에게 네네. 이제 영양 결핍에 시달리니까 예. 영양제 줬다는 거예요. 네네네. 영양제를 줬더니 아, 이 영양제를 먹었으니까 영양이 충분하게 나고 네. 오히려 밥을 안 먹어서 더 아 저도 본 거예요. 예. 그런 게 있는데 결국에는 식단이 가장 중심인 거고 맞습니다. 영양제에 보여준 거잖아요. 맞습니다. 식단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식단은 네. 일단은 이제 건강식단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네. 건강식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다 보면 크게 네. 다섯 가지가 있어요. 이제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네. 대시식단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게 미국 순환기학회에서 고혈압 관리를 위해서 네. 만든 식단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지중해식 식단이 있어요. 이게 지중해 연안에 있는 나라들에서 이제 즐겨 먹는 식단. 네. 예, 이게 가장 유명하고 가장 권할 만한 식단인데 이게 있고 그리고 채식 식단인데요. 네. 채식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뭐
비건, 오보, 뭐 네, 플래시테리언, 무슨 테리언 뭐 종류 네. 많더라고요. 맞아요. 다 모르는데 이게 비건은 그렇게 권할 만한 식단이 아니고 플래시테리언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동적으로 여러 가지 다른 뭐 고기도 조금 먹고 계란도 조금 먹고 유제품 조금 먹는데 베이스는 채식이다. 이런 식단이 있거든요. 그 식단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팔레오 식단이라고 있는데 구석기 시대의 식단입니다. 생으로 먹는 거예요. 네네. 이제 도정하지 않는 야채, 채소, 그리고 통곡류 이런 거 먹으면서 고기도 조금 먹고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키토제닉이라고 있는데 이제 키톤체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저탄고지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뭐 MCT오일 같은 거 넣어가지고 먹는 방탄커피 같은 게 그런 개념이에요. 예, 그래서 키토제닉으로 하면 인슐린 저항성도 이제 많이 회복이 되고 이제 우리 몸의 다이어트 효과도 굉장히 뛰어나고 정신도 맑아지고 이런 효과가 있는 네. 그런 식단이 있어요. 다섯 가지가 있는데 제가 가장 권할 만한 식단은 지중해식 식단. 이유가 있나요 혹시? 이유가 이제 뭐냐면 네. 그 하버드 공중보건 대학에서 만든 푸드 피라미드라고 네. 있어요. 네. 여기 가장 적합하다고 보이는 게 지중해식 식단입니다. 이제 하버드 푸드 피라미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에서 아니 식단 어떻게 짜야 되냐 너무 많다 정리 좀 해보자 그래서 한 겁니다. 기본이 뭐냐면 근데 푸드 피라미드인데 운동하고 체중관리로 해놨어요. 푸드가 아니라 얘들은 이제 식단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 식단과 운동 뭐 영양제 다 중요하지만 기본은 체중관리하면서 운동하셔라 이게 첫 걸음이다 라고 베이스를 깔아놓은 거고 그 다음에 야채, 채소, 통곡류 이렇게 가장 많이 드시라고 이제 해놓고 여기에 뭐 이제 그 생선류, 가금류 같은 단백질, 콩류 같은 거 추가하고 육고기 같은 거 조금 먹고 그리고 설탕, 밀가루, 우유 같은 건 거의 안 먹고 아주 조금 설탕, 소금 이런 건 거의 안 먹고 이렇게 해서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드시고 조금 드시라라는 개념이고 여기 이제 두 가지가 추가가 되는데 종합 비타민의 비타민 D. 하버드에서 먹으라고 한 거예요. 종합 비타민의 비타민 D. 이거는 음식이랑 뭐, 이 광합성으로 잘 안 되기 때문에 먹으면 훨씬 좋다 해서 얘들이 먹으라고 한 거고. 그리고 유익한 지방산인데, 쉽게 말하면 올리브유나 오메가3입니다. 이거 풍부한 거 먹으면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 올리브유 놓고 종합 비타민 이거를 제외하고 이걸 보면은 딱 그거예요. 지중해식 식단. 가장 권할 만한 식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밥 먹을 때. 참치, 야채, 채소, 뭐 브로콜리 비벼놓고 올리브유 뿌려 먹어요. 처음에는 이제 맛에 대한 약간 그게 있었는데 제가 선호할 만한 브랜드 찾아가지고 뭐 가끔 참기름 먹기도 하는데요. 참기름이나 들기름 넣어서 먹기도 하는데 올리브유 뿌려가지고 먹어요. 그럼 이거 가족들이 다 하시는 건가요? 아니 이제 저 와이프는 싫어해서 저만 먹어요. 아 그럼 아내분이 뭐라고 하세요? 이런 거 보면은? 아 제가 사실 와이프 좀 건강 식단 이렇게 해서 많이 바꿔주는데 별로 신경 안 써요. 오빠는 건강 잘 이제 챙기니까 근데 나는 먹고 싶지 않다. 그냥 오메가3만 챙겨달라 그랬어요. 그런 거 챙겨주고 그런 거를 너그러이 그냥 이해하신 거예요? 그냥. 와이프가 이제 다행히 제 말을 잘 따라주고 존중을 해줘서 근데 기본적인 식단은 건강 식단 만들어서 먹으니까 건강하게 먹습니다. 그래도 그 그러면 이제 아내분은 일반식을 드신다는 건데 아니 같이 먹어요. 건강식인데 저만 올리브유를 올리브유만 다르다고? 네. 그리고 와이프는 이제 야채 채소 같은 거 좀 양념을 해서 먹는데 저는 그걸 안 하고 씹어 먹거든요. 그냥 청국장 뜯어서 생으로 먹고 알배추 생으로 먹고 이제 그거 보고 처음에 기겁을 했다가 아 제가 오빠 스타일인가 보다. 왜냐면 전 조리하기 귀찮고 생으로 먹으면 여기 효소들을 살아 있거든요. 그렇죠. 장에도 좋고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먹고 와이프는 와이프대로 먹고 책에서 이제 기적의 식사법을 소개시켜 주셨어요. 아, 이거 그냥 어떤 면에서 기적인 거예요, 일단 이거는? 예, 제가 기적적인 효과를 제가 느껴서 그래요. 어떻게 이제 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 여러 가지 질환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역류성 식도염이 있었거든요. 네, 역류성 식도염의 위험, 스트레스도 많고 옛날에 식단이 안 좋았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었는데 이게 식사법이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알았는데 그게 얼만큼 우리 몸에 크리티컬한지 좀 뒤늦게 알았습니다. 먹는 습관만 바뀌게 된다면 식단이 엄청나게 좋지 않고 그냥 평범하더라도 건강이 좋아요. 음식 먹는 방법만 바꿔도 세 가지가 있어요. 하루 세 끼 나눠 먹는다. 소량 나눠 먹는다. 우리 대부분 그러고 있죠. 그리고 한 번 먹을 때 시간을 30분 이상 확보를 합니다. 절대 빨리 안 먹어요. 왜냐면 시간이 없으면 대충 씹어 삼키거든요. 이거 자체로 우리 몸에 스트레스입니다. 이거 자체로 우리 몸에 당뇨와 대사 증후군을 유발을 할 수가 있고 이것 때문에 혈압과 고지혈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30분 이상 쉬고 시간을 확보해 놓고 입에서 씹을 때 대충 안 씹어 먹어요. 의식적으로 꼭꼭 씹어서 입에서 이제
죽을 넘어서 거의 물이 될 때까지 자연스럽게 넘어갈 때까지 이렇게 먹으면 일단 위에 부담이 안 되고요. 이게 빨리 내려감으로 인해서 혈당 스파이크가 안 나요. 혈당이 팍 치고 올라가면은 당뇨를 유발할 수 있는 스트레스가 생기는데 천천히 꼭꼭 씹어 먹게 되면은 위에 스트레스도 안 생기고요. 장에도 좋고 혈당 스파이크 안 생겨서 혈관에도 좋습니다. 간에도 좋아요. 식사법만 바꾸니까 뭐 여러 가지로 좋아지는 거예요. 피로도 덜하고 속도 안 부대끼고 가스도 안 생기고 여러 가지로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적의 식사법이라고 내놓았습니다. 이거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이렇게 실천을? 이거를 스스로 깨달은 게 사실 중학생 때. 중학생 때 이렇게. 중학생 때 그때 역류성 식도염이었던 것 같아요. 스트레스 때문에 밥이 안 삼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꼭꼭 씹어 먹었는데 그걸 한 달을 했어요. 한 달을. 속이 안 아프고 또 키가 컸거든요. 네. 키가 큰 거예요. 야. 이거다. 이걸 먹으니까 기적이다. 이건 똑같이 먹었는데 안 아프고 네. 키는 크고 집중도 잘 되고 키도 네. 키도 1cm 컸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카심점 먹을 때 2cm 크더라고. 기적이다 해서 그때부터 생각을 했고 나중에 문헌을 찾아보다 보니 메커니즘이 이렇구나. 나중에 이해만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 이제 식단 하면은 이제 간헐적 단식이 한번 열풍 분 적 있잖아요. 뭐 1일 그렇죠. 1식 뭐 이런 것들. 아 이게 좀 약간 네네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이거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검증이 좀 되긴 했는데 또 논란이 좀 있어요. 논란의 소지가 좀 있는 거라서 이게 무조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렵고요. 작가님의 사견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과학적인 거 떼고 그냥 작가님의 생각 경험 쉽게 설명드릴게요. 네네. 우리가 일을 하는데 잠을 안 자고 일을 할 수 있을까? 아니죠. 없습니다. 잠을 안 자고 일을 하면 다크서클 생기고 집중 머리 흐리멍텐되시고 정말 죽을 수도 있죠. 과로사로 죽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쵸. 죽어요. 안 됩니다. 잠을 자야 되고요. 우리가 소변과 대변을 누지 않고 계속 먹을 수 있을까? 아니죠. 없습니다. 먹고 소화를 시키고 비워야지 그다음 음식을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는 육체적인 관점에서 넓게만 봐요. 우리가 먹고 자고 싸고 이것만 보게 되는데 세포 단위에서 보면은 우리가 음식을 먹는 순간 얘는 일을 합니다. 일을 하는데 일을 하죠.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음식을 먹고 나서 여러 가지 세포 물질 대사를 하고 나면은 이게 지나가는데 이제 12시간에서 24시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쉰다고 생각을 하지만 뭔가를 먹고 잔다? 우리 세포는 못 쉬고 있어요. 뭔가 먹고 휴식을 취한다? 우리 세포는 못 쉬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먹고 속을 확 비워놓고 얘들이 쉴 수 있는 시간을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간헐적 단식에서 중요한 뭐 자가포식이 있고 자가포식이 뭐냐 우리 몸에 쌓인 그 쓰레기를 없애는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일종의 얘들 입장에서 쉬는 거예요. 쉬고 청소하고 얘들이 누워서 쉬는 거예요. 회복과 시간을 주는 건데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어떤 분들은 간헐적 단식 필요 없이도 이제 매일매일 간헐적 단식 효과를 보시는 분들 체질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간헐적으로 단식을 해줘야지 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대부분은 간헐적 단식이 좋겠지만 그 빈도와 강도는 개인마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다양한 거고 본인에 맞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럼 작가님은 일단 간헐적 안 하시잖아요. 하긴 하는데 이제 올해는 안 해요. 굶어봤자 이제 하루 하루 굶고 하루도 거의 안 굶고 한 끼는 간단하게 먹긴 먹어요. 그럼 간헐적 단식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좀 뭐 대표적인 거 그래도 안정적으로 검증된 것들? 저 자세히는 모르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링게인 프로젝트하고 Eat, Stop, Eat이 있고 이제 5대2 다이어트가 있는데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은 공복 시간에 12시간에서 24시간 이거 두는 거를 하루에 두 번 정도 두는 거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금식을 하는 시간 좀 늘려보자 이게 중요한 거죠? 12시간 이상 늘리시고 가능하면 24시간 정도. 그 정도를 둬야지 연구를 보니까 그 정도로 하니 그 정도 시간을 둬야지 그 단식의 유익한 효과가 시작이 되더라.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 공통점을 보면은 최소 12시간 정도는 일단 아무것도 안 먹더라. 맞습니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최대 24시간. 그래서 1일 1식이 이제 그런 컨셉에 맞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실 말 있으신가요? 이제 책의 제목처럼 건강에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이게 제가 내과 옆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노인분들이 이제 70 노인분들이 주 고객층이에요. 이제 그 저희 고객들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건강관리를 조금 더 일찍 시작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100세 시대잖아요. 거의 반세기 만에 그 평균 수명이 확
뛰게 되었는데 지금 저희가 그 죽음을 바라볼 때는 저희 때는 나중에 100세가 훌쩍 넘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보너스를 얻게 된 수명이 40에서 50년인데 이 40에서 50년의 삶의 질을, 삶의 퀄리티를 결정하는 게 건강관리예요. 여기까지는 건강관리예요. 옛날에는 몸이 안 좋네, 혈압이 있네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네. 이제는 혈압이 있네, 혈압약 먹고, 당뇨가 그쵸. 있네, 당뇨약 먹고, 고지혈증 있네, 고지혈증 먹고 관리를 한단 말이죠. 암이 있네, 떼내고 관리하고 이 상태에서 계속 살아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완벽하게 회복할 수는 없어요. 이때부터 관리를 시작을 하셔야 되시고 이때 건강에 투자한 만큼 이 건강 그 남은 노후, 남은 미래의 4, 50년의 삶의 퀄리티가 올라가게 되는데 옛날에 비해서 훨씬 건강의 중요성이 커졌다고 생각을 하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니까 당장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